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면 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한 온라인 부당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 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가 절반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